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보내드리는 KBFD 뉴스입니다. 올해도 한인사회의 새해 첫날은 새해 맞이 떡국 나눔 행사로 시작됐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하와이 한인사회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한 새해 맞이 떡국 나눔 행사. 2017년 정유년 새해도 따뜻한 떡국 한 그릇과 훈훈한 새해 덕담으로 시작됐습니다. 서라벌 회관과 버드나무집은 올해도 푸근한 인심이 넘치는 무료 떡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와이 한인 식당가의 새해 맞이 떡국 나눔 행사는 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새해 잔치는 하와이에 이제 행사가 된 것 같아요. 서라벌 직원들이 다 신경 써서 맛있게 했으니까 오셔서 항상 매해마다 와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맞이 떡국 나눔 행사는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고향의 정과 인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의 장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식당을 찾은 사람들은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라는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에는 모든 원하는 하시는 일을 잘 되기 빌고요.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든 식구들 건강하시고 모든 경제적으로 성공하시고 진짜 2017년 뭐 새해 너무나 좋은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새해 소망을 품은 한인들. 그 모든 소망들이 실현되는 정유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